자, 커뮤니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한동희, 김원중, 이상목, 양의지, 이대호, 윤성민, 김현수 이렇게 7명의 선수 중에서 양의지 18 골든글러브가 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대호 라이브 카드, 그다음에 윤성민 시그대로가 떴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답은 바로 김현수였다. 자, 새로운 패키지가 또 나왔죠. 요거 고유능력 보호 변경권 패키지, 요거를 사가지고 정민철, 레민철 한번 투영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살게요. 제가 2만원 쿠폰 있기 때문에 바로 13,000원 됐다. 일단 샀구요. 아, 3번을 살 수 있구나. 이놈들 보소, 이씨. 어쨌든 샀습니다. 샀고, 저의 이제 레민철 같은 경우에 캡짭짭, 그 유명한 친구를 만나느라 캡짭짭,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기 때문에 캡을 보호하고 짭짭을 이제 노랭이로 바꾸면은 성공이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얻은 게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요즘에 너무나 많이 운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을 믿고 한번 제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월달은 좀 럭키 세븐이었지만 많이 좀 운이 그지 같았죠. 근데 이제 8월달은 또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자, 갑니다. 이야! 자, 첫술에 배부르랴. 처음부터 좋은 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첫술에 배부르랴. 이야! 물은 떠! 야! 됐다! 그나마 났다! 야, 그나마 났다. 선발할 수 있어. 이제는 드디어 선발할 수 있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선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타킬러. 요거 좋은 것 같아요, 우타킬러도. 야, 우타킬러 좋은 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야구선수 중에서 대부분은 우타입니다. 대부분 우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타킬러도 나쁘지 않다. 네, 좋습니다. 컴온!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남았죠? 이거를 여기 쓸까? 이렇게? 좀 오반가? 어쨌든 자, 양현종 언터처블을 묶고 더블로 가. 여기서 노란 거 하나만 더 떠줘도 땡큐게 하거든요? 이야! 아! 이겼어! 아이씨, 양현종 한 번 더 해? 아, 이거 좀 레전드한테 캡인 아깝지 않나요? 아, 근데 뭐 지금까지 캡 잡잡이었는데요. 캡 잡잡에서 캡 이 우면은 내가 볼 때는 한 다섯 단계 올라간 것 같은데, 등급이. 아, 이걸 한 번 더 가? 아, 근데 양현종한테 쓰는 게 맞아, 이게? 아까는 한 개 남았으니까 쓴 건데, 시그니처 이거 쓰는 게 맞아? 이거 보통 레전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시그니처 때문에 사는 거는 조금 에바인 것 같고, 나머지 두 장 이거나 쓰겠습니다, 이래즈. 요거 여기에 쓰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주냐, 진짜. 모르겠네, 진짜. 절대 타협상은 아닌데, 이거. 가자. 망했지만. 어림없다. 한번 이게, 내 경험상 그래요. 시궁창에 빠져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도금이라도 노란 색깔을 주더라고. 한번 더 입봐. 와. 오케이. 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개도 좋은 거 준 적 없잖아. 한 개도 지금까지, 그치? 이제는 줄 때 됐지? 솔직히? 그치? 줄 때 안 됐나? 줘라, 아이가! 아, 누가 도배를 안 해, 잠깐만요. 도배드만 하기 때문에. 도배드만 있었으면. 자, 갑니다. 휴어! 후아! 방금 초록빛이 잠깐, 쫙! 방금 초록빛이 잠깐 보였어요, 지금. 기분이 좀 나빴어, 처음에. 노란빛이 아니고 초록빛이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아이씨 진짜 이게 뭐야. 아, 난 이 게임하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